함길나무가 이게 상당히 오래된 나무거든요. 이거를 이번 봄에 이쪽으로 이식 작업을 했습니다. 네, 황필나무도 이제 이잎 줄기를 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, 이렇게 한 1년 이상 이제 자라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아래를 낮게 키를 잘라가지고 현재 좀 키우고 있는데, 이식을 했어도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. 이식을 할 때는 완전히 위에를 잘라버리고 엉겨 심었었거든요.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. 이 나무는 이제 추운 지역에서는 못 살고 따뜻한 지방에서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동해를 입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이렇게 잎이 이렇게 말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날씨가 이제 풀리면 새롭게 잘 자랍니다. 그래서 황필나무를 지금 정원수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옮겨서 지금 이식 작업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. 이제 이런 경우는 이 가지를 한 1년에서 2년 정도 키워가지고 속기 작업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절단기로 잘라서 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가능하거든요. 황칠은 뭐 백숙을 하거나 닭백숙을 할때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차로 이걸 끓여가지고 차로 이용해도 아주 좋습니다. 황칠은 옷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나무고, 이쪽이 따뜻한 지역에서 나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서는 키우기가, 너지에서 키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나무입니다. 그래서 올해 이제 이식 작업을 해서 올해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하면 또 가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 추가로 지금 몇개 심어 놨는데 완전 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. 이제 고라니가 와가지고 이 황칠 잎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. 고라니가 이렇게 따먹어 버렸습니다. 이 상태에서 또 봄에 싹이 나면 다 잘라버리면 죽을 확률이 많고 또 그렇게 실제로 많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. 이거를 다시 옆으로 울타리를 치든지 아니면 이거를 엉겨가지고 화분에다가 심어서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다시 엉겨 심기 작업을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네요. 세 개가 다 그렇습니다. 이렇게 완전히 잎을 싹다 잘라서 없애버립니다.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꾸 와서 이렇게 잎을 따 먹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고사가 되거든요. 나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. 이걸 화분에다가 다시 옮겨심기 해서 관리한 후에 나무가 좀더 크면 이를 옮겨 심어야 될것 같네요. 황칠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